네,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예. 네. 아. 제가 인터뷰 그만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학사 편입 출신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학점 은행제로 학점 이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4개월 만에 어떻게 70학점 땄는지, 그리고 1년에 42학점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은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제 수업, 온라인 수업이죠. 두 번째, 독학사. 세 번째,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이란 정부에서 인가해준 교육원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을 듣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시험치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1년에 42학점을 딸 수 있고 1년이 아닌 1학기에는 24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은 1년에 42학점을 딸 수 있으니까 24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2학기에는 18학점만 들을 수 있겠죠. 2019년도 1학기에 24학점을 들었다면은 2019년도 2학기에는 18학점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2019학년도 2학기에 24학점을 들으면은 2020년도 1학기에는 24학점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왜냐? 20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리셋이 된 거예요. 1년에 42학점 들을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로는 독학사예요. 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독학학위제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면 학점을 줘요. 1단계는 4학점, 2단계부터 4단계는 5학점을 줘요. 과목은 여러 가지. 1단계 몇 과목 볼 수 있고 2단계 몇 과목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1단계에서 2단계는 쉽다고 알려져 있고 3단계부터 4단계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아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3단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꿀 과목, 어떻게 하면 쉽게 딸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단계처럼 2단계처럼 쉬운 과목도 있어요. 3단계에서는 3단계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점은행제, 시간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한테 맡겨가지고 하란 대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 저는 편입 공부, 그리고 자격증, 독학사에 올인을 했었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업에 도움은 안 되지만 학점을 주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랑 자격증과 달리 학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독학사를 이용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사로 34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 전문학사 2년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 자격증 하나, 일반 자격증 하나, 이렇게 2개가 인정됩니다. 학사는 3개. 예를 들어 경영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매경 테스트, 환경 테셋, CS 리더스, 그리고 텔레마케팅 같은 게 있죠. 등등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2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전공 자격증이 2개가 묶이는 게 있어요. 환경 테셋, 매경 테스트. 이거 2개는 동시에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워서, 그래서 나중에 학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플래너들한테 맡기는 거죠. 이들은 좀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이 안 됩니다. 두 개 선택할 때는 텔레마케팅 플러스 매경 테스트, 두 번째로 텔레마케팅 플러스 환경 테스트. 아까도 말했듯이 매경 테스트하고 환경 테스트는 동시에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직무 번호가 같아서 그래요. 학점은행제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나중에 학이 안 나오면 진짜 골 때리거든요. 대학교를 못 가요. 합격을, 편입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회를 가질 못합니다.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경영학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영 전공 자격증이 아닌 것들은 다 일반 자격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 이것도 일반 자격증으로 들어가고요. 소방안전관리사 1급, 2급, 이것도 일반 자격증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자격증은 하나만 인정이 되죠. 제가 가르치는 전기기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경영학 전공을 하는데 전기기사를 땄다, 그렇다면 일반 자격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학사학위를 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같이 활용하면 금방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 시간에 따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서울 캠퍼스, 그런 다음에 연세대 서울 캠퍼스에 진학하였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연구맨이었습니다.